이번 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내일도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제주도는 30에서 80mm로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은 10에서 50mm,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지방은 5에서 2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고 충청 남부도 낮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이 17도, 안동 14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 22도, 대구 21도로 예상됩니다. 개천절 연휴까지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충청 이남 지방은 개천절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